있고. 우와. 와우. 그렇지. 타이머 다 있지 않아요? 나 세 개 있는데 한 번도 안 켜봤어. 죄송하냐고요. 그릇에도 좀 진심인가 봐요. 네, 이쁘게 담겨야 되니까. 어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접신. 이거. 나도 그릇은 좋아하는데. 담을 요리가 없어. 이게 문제네. 뭔가 담아 오구나. 뭐 그냥 끓여. 오, 간장. 아, 우동을 소스를 만들어? 야, 일본식 간장. 너 직접 만든다고? 오,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머. 생우동 말고? 그냥 물 끓어요. 당연하지. 아, 그래요? 그럼. 술안주로 최고지, 진짜. 양념장을 만듭시다. 저건 이제 알룰로스 설탕이에요. 아, 알룰로스 설탕. 당에 민감한 당이 없는 설탕. 스테비아는 알룰로스구나. 불소스. 금방 잘하시네, 진짜. 똑같아, 잘해. 고추장. 이렇게 보면 뭔가 안 미안해져요. 약간 덜 미안해져요. 죄책감. 죄책감이 좀 더. 아, 맛 멋있게 본다. 오우. 나이스. 자, 이거 끓고 있지? 오케이. 이야. 에이. 와. 여봐요. 아이, 나도 이렇게까지 나왔네. 요리 관련 영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마이야르니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. 뭐 언제 그 고기가 지져지고 막 이런 거에 대한. 와. 대충 한 160, 180 사이를 기다렸어요. 딱 그때 넣으면은 이게 마이야르가 치 되거든요. 아, 먼저 굽고 양념을. 규현이 요리 콘텐츠에 되겠다. 잘하네. 어, 맛있겠다. 어. 아, 뚝딱뚝딱 잘하네. 어허. 조식당이네, 조식당. 오, 진짜 간단하다. 아, 고명까지, 아이고, 오, 어이구, 어이구. 오, 왜 안 나오나 했어, 바닥으로. 저게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, 이거는. 오, 빛깔. 아, 맛있겠다. 끝. 너 가져왔어? 네? 가져왔냐고. 남은 음식. 기선으로 왔잖아요. 저 우동을 어떻게 가져와. 우동 올려오면 저 시복팔사님이 다 볶아먹는데. 시복팔사. 야, 욕하는 줄 알았네. 제가 짜장면을 저번 주에 시켰는데 얼려요. 네? 봐봐, 면이 불잖아. 녹여서 프라이팬에다가 저 식용유 한 다음에 많이 하면은 다시 면이, 퍼졌던 면이 다시 쪼그라들어서 탱탱해져. 짜장면을 얼렸다가 다시 해봤어요. 근데 좀 먹고 나면 기분 안 좋아지긴 해. 우동을 얼려놨어야 되는데. 따라하지 마. 아. 오우. 또 저 음식에 페어링이 되는 위스키가 있나 보지? 다 때리려는 게 아니라 뭐 두 가지 맛을 다 보려고 하는 거니까. 그렇지. 너무 좋아. 술잔이 중요하지 않아. 술은 잔맛이에요. 네. 무조건 잔맛이야. 와, 역시. 아, 이거 완전 전문가들만 하는 건데. 아유, 미리 얼려놨고. 불 끄면 안 되는데, 이. 아, 입에서 되는 거 같구나. 얘는 안 흔드니까. 이리 줘.
와! 맛있나 보다. 무조건 맛있지, 저거는. 와. 처음에 자취할 때 저 맛으로 요리하잖아. 그치, 그치. 내 음식 신기하잖아, 저 맛이 나는 게. 내 음식이 좋아지지 않아요. 맞아, 맞아. 그쵸? 와! 오늘의 영화는 무엇일까요? 오늘 영화는 어톤먼트. 이게 제일 행복해. 아, 맞아, 맞아. 오프닝부터 봐줘야지. 뿜뿜뿜뿜. 좀 풍류를 즐길 때는 전 멜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요. 저 멜로 영화 보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나 되게 감성적이네. 막 이런 나 되게 따뜻한 사람이구나. 막 이런. 아, 이 발라드를 하니까 또 봐야겠구나 이런 거. 아, 저거지. Do you think you do me a favor? 역시. 이거 온전한 나만을 위한 식사다. 맞아. 진짜. 난 돈 너무 좋아. 숙소 살 때는 걱정이 없었어요. 이런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. 되게 즐거움도 지금 맛보고 있는 순간이어서 최대한 즐겁게 나 혼자 사는 삶을 열심히 누리기 위해 열심히 더 살아야겠다. 야, 잘 산다, 야. 조금 좋다, 근데.